이제 보스를 정했으니까 우리는 무기를 지급하도록 합니다. 손 한번 모으고요. 네. 이제부터 드디어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됩니다. 자, 이제부터 전쟁이야. 알겠나? 하나, 전쟁이. 힐스에서 워요. 하나, 둘, 셋. 파이팅. 자, 가자, 뭐. 보스, 갔다 오겠습니다. 대박. 잘 골라야 돼. 강한 무기로. 아, 이거 무기를. 아, 좋은 놈으로 하나 골라야 되는데, 이거. 어? 안으로. 예, 요거 조금 길게 가야 되는데, 내가. 야, 내가 이거. 아, 참 좋아하는 장면이네, 이거. 아, 예. 오, 예. 여긴가? 야, 가위바위보다. 조직을 지킬 수 있는 무기는 가위, 바위, 보. 당신이 대결 신청으로 승부는 시작되고 가위바위보에서 진 사람은 아웃. 이긴 사람은 상대의 무기와 교환할 수 있다. 뭐 원래 무기가 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만약에 가위바위보 게임이라면 이걸 잘 생각을 하세요. 보스는 가위바위보를 다 가질 수 그렇지,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나 우리는 가위바위보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요. 아, 두 개도 아니고 하나? 겹치면 안 됩니다. 가위를 내가 뽑을게. 형은? 난 주먹. 오케이, 주먹. 기도할 때 주먹 주가니까. 나 빠. 보재기. 우린 주먹이지. 주먹. 주먹 세 개인데. 보재기. 보재기. 예. 가위바위보. 어? 뭐? 아, 아, 어? 이제. 아, 이래서 찌예요? 찌. 아, 근데 내 이미지는 보가 좋은데. 아, 이거 불안하네. 가위바위보! 야, 업그레이드 됐구나. 예전에 그냥 가위바위보였잖아, 묵. 묵입니까? 내가 묵으로 있기 때문에 묵. 아, 내가 진짜 이 가위바위보 재밌게 봤거든요, 내가. 야, 내가 그걸 또 참여하게 됐네. 야. 아, 무기 너무 흔한데. 아, 그때도 내가 무기였나 그랬을 거야. 골고루 뽑아야 돼, 골고루. 골고루 뽑아야 돼! 아, 어디고? 어디 가서 무기 받노? 두 번째 어떻게 가시면 되십니까? 두 번째요. 감사합니다. 아. 어. 어. 여기 내려가세요. 네. 가위바위보. 빠. 아. 찌. 목이 되겠습니다. 아. 그냥 원하는 분들 아니면 주시는 대로 가자. 나 빠 갖고 싶었는데. 땅인 줄 알았는데 강이 어렵던데. 와, 지금 뭐하고 이거 오랜만에 심장이 쫄깃쫄깃하네. 가이 가이 보. 이거 뭐야 갑자기? 빠. 아, 이긴 빠. 이긴 빠. 아수 아수. 이긴?
왜, 왜? 야, 찌로 이기잖아. 빠로 이기셨잖아요. 아, 빠. 내가 또 아빠 아이가. 잘 숨겼어? 네? 잘 숨겼어? 네, 잘 숨겼어. 너 뭐야? 이러면 안 된다고, 엄마. 아니야. 아, 나 이 자식. 다른 애들이 와가지고 별 수다를 다 부릴 거라고. 아, 상대편한테는 안 보여줘요. 아니, 근데 우리 편한테 내가 지금 또 상대편이라고 생각하고 와봐. 네, 아니, 딱 보여줬어? 안 보여주잖아. 거기다 숨기면 안 되지. 손을 이렇게 하고 있으면 네, 진짜 네. 그럼 걸려요. 네, 뒤로. 할 만한 데가 있나? 정 사장님 좀 늦게 오시네. 아, 사장! 안 내면 술래 가위바위보! 아, 사장. 정 사장님. 가위바위보? 그래, 한 방 되십니까? 하나밖에 없다니까. 이번에는 골고루 나와야 제맛인데. 어, 우리 하 사장은 또 가위로 이겼나 보네. 뭐 가위로 이기도 되고 뭐 묵으로 이기도 되는데 뭐 빠만 안 이기면 된다 아닙니까 정 사장님! 나도 이런 게임이 약해. 그래서 보스를 지금이라도 바꾸자. 쟤들도 모르게. 우리 팀도 모르게. 어 잠깐만 이게. 쟤들도 모르게. 네. 우리 팀도 모르게. 그러면 저 앞으로 간 사람들은 트릭을 쓰는 거야? 그렇지. 그렇죠. 쟤들도 쟤들 맞춰서 우리 넷이 다 다수지 지금. 셋이고. 그렇죠. 그게 더 우리한테 유리할 수 있어요. 그럼. 할인이 아니면 홍철이 아예? 홍철이. 저 좀 뻔하지 않을까요? 이런 게임에서 항상 제가 좀 장난을 치기 때문에 저를 무조건 밟고 가려고 하는 습성이 있을 수 있어요, 저쪽 팀에서. 그래도 위험하다. 예. 먼저 치고 가려고. 예. 먼저 치고 가려고. 그렇지. 하림이? 하림이 보스로 가보자. 하림 보스로. 좋아. 자, 나머지 모르는 거야. 형님이 이제 보스입니다. 네. 그때 같이 누가... 희생을 해주는 거지. 물리라고. 야, 이 권력이란 게 이렇게 무상하네. 이걸 내가 불낸다 이제. 승률을 아는 거 아니야. 둘 줄 아시잖아요. 슬퍼지는데 갑자기? 뭐예요 노래가? 그냥 본 거지. 그냥 본 거예요. 내가 그 의미 그냥 부는 거야. 역시 한이는 목소리 앞장이었어. Excuse me. Weapon freeze. Follow me. 불이 켜져 있는 요트로 가시면 되십니다. What? 불이 켜져 있는 요트로 가시면 되십니다. English freeze. Light 요트. Okay, thank you. Good job. 아, 이거 똑같네. 가위바위보. 이겼어요. 녹색입니다. 무. 찌. 잘하네 나 진짜 잘한다. 아하. 묵 오케이 묵 돼 있어. 뭐 끝이야? 이겼잖아. 네 이긴 걸로 드리는 거. 지면은요? 진 걸로 드리고요. 아 그게 뭐야? 너 웃긴 사람이네 진짜.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빠. 묵신봐. 형 치쳤네. 황소 형! 어? 형 뭐야? 아 니네가 뭔 줄 얘기를 해야지. 아 뭐냐고 빨리 얘기해줘. 저 찌요. 너는? 나 뭐? 그래? 셋이 한꺼번에. 형 뭐? 셋이 한꺼번에. 봐봐 봤지? 이렇게 의심을 해야 돼요. 그래 그냥 바로 좀 안 돼. 형 내가 그냥 얘가 운영 오는데 어. 야 너 뭐야? 우리끼리 괜찮죠? 어. 가위요. 길을 뭐야? 그게 뭐 좀 안 되지. 아, 진짜 안 돼. 우리끼리는 괜찮은 척. 아이. 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어우 깜짝이야. 원하시는 게 있나요? 오빠 보자기. 가위바위보. 찍. 목. 목이 목들이 있습니다. 어, 난 빠 갖고 싶다 그랬는데요? 이긴 무기로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가위바위보. 목. 뭐죠? 이렇게 뭐 이렇게 못하는 사람이나 이렇게 못하는 사람에게 앉아 있어도 돼요? 뭐 되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사람은? 무기는 목입니다. 제가 목으로 이겼기 때문에. 형 뭐예요? 서로 보여주는 거야? 어. 아니 다 안 보여주는 거 아니야? 다 보여줬다니까. 됐으나 안 보여줘. 형 뭐예요? 안 보여줘. 자 우리는 팀원이야. 아, 그래? 아니 세 명이 오니까 먼저 보여줘 한 명. 아 보여줄게. 팀원이라니까. 좋지. 너는? 좋지. 아 보여줘 봐. 왜 안 보여? 형 무기 주잖아 나는. 아 형 무기잖아. 어떻게 알아? 아까 내려오면서 보였어요 형 이제. 형 이거 절대 보이면 안 돼 상대팀한테. 예. 아이고. 아이고 윤 사장님. 인사 받아 있어 봐. 거기 잠깐 스탑. 안 들으실래 가위바위보. 정말? 진짜? 형 진짜? 우리 거부터 보여주지. 골고루 나와야 돼, 골고루. 찌면 대박. 형, 찌면 진짜 대박. 형, 그럼 진짜 대박이야. 아니야? 자, 이제 형 뭐지? 이게 다양해진 거 아니야? 다양해지. 야, 큰일 났네. 무기 받으러 왔습니다. 하나 고르면 되는 건가요? 가위바위보. 이게 돼? 가위바위보. 가위바위보. 네. 아, 육수밥입니다. 아, 그래요? 치. 아, 알겠습니다. 어? 있습니다. 아, 그래요? 아, 된 겁니까? 네. 오정 씨, 빨리 뭐야, 뭐. 저 보여주는 거야? 그럼. 다 보여주고 있어. 아 그렇게 바로 보여주지 말고. 아. 그럼 어떻게 해. 그러니까 내가... 의심을 좀 해야지 의심을. 의심이 가위죠. 아이고 형제님들. 가만. 야 홍철아 자. 뭐가 필요하세요? 알지? 우리 아 알잖아 그지? 예, 예. 뭘 원하는지? 뭘 원하세요? 하나밖에 없다 하나밖에 없다. 하더라 딱 하나야. 아 우리가 뭐 통해야 되나 봐요? 네. 예. 손가락이 다 필요하나? 아니요! 승리해! 혹시 승리해! 공개하라! 승리해! 승리해! 가위바위보! 어! 어. 찌! 이럴 줄 알았지! 이럴 줄 알아요! 찌! 아, 왔어! 이기면 제가 좀 많이 가져가는 거거든요. 아우, 야, 이거 떨리네. 이기면 제가 좀 많이 가져가는 거군요. 보세요. 네, 왔어! 걸러들었어! 나를 웃겨보지 마세요! 승부사! 승리해! 승리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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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럴 줄 알았어! 이럴 줄 알았어! 다 무력이야! 지롱이는 저는 한 방에 있습니다. 예, 전 무력은 찌예요! 이겼습니다! 이거 어떻게 됐어? 야, 큰일 났다. 우리 보조이가 하나도 없어. 뭐야, 봐봐. 야, 보조이가 하나도 없어. 역시 예상대로 가위바위보군요. 가위하겠습니다. 네. 가위바위보. 뭐예요? 가위바위보. 아, 이게 뭐예요? 가위바위보. 아, 이게 뭐 하는 거예요? 가위바위보. 에? 이게 나 진짜 못하네. 가위. 아, 큰일 났네 이거. 야, 큰일 났네. 야, 이거 또 보조기 없으면 어떡하냐 이거.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가위바위보 빡.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뭐 하는 거냐고 이게 지금. 뭐 하세요? 혼자서 지금 개그맨이세요?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해요. 괜찮아. 내 얘기 들어줄게요. 뭐가 힘든데. 네. 욱입니다. 어이구 오셨네요. 어? 보스가 왔네? 어 보스가. 보스. 보스. 보스가 왔어요? 하림이 거 조금 따로 찍고 온대. 영광의 어떻게 됐어? 회심의 칼. 일로 앉으시죠. 보스 먼저 왔어. 보스, 보스 앉으세요. 여기 앉으세요. 보스 앉으시고. 어, 보스도. 자 보스가 뭘 가져오나 좀 중요합니다. 보스 3개요. 보스는 다 가지고 있어요. 보스는 다 가지고 있지. 저희 지금 골고루 됐습니다. 아 정말로? 보스! 자 이쪽 라인 보세요. 기가 막힌 라인입니다. 동빠입니다. 동빠! 자!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묵찌빠! 세 명이서 뭉쳐 다니면 거의 천하무적이네요. 아 좋습니다. 거의 천하무적이네. 이쪽도 묵빠! 묵빠! 하림이 형이 찌만 갖고 오면 천하무적입니다. 아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야 이거 그럼 무기를 되게 잘 뽑은 거지 지금? 잘 뽑은 거지. 굉장히 잘 뽑은 거지. 보스님도 하나만 보여주세요. 하나만 딱. 그냥 오늘 점을 치게. 랜덤으로. 오, 남자는 남자 주먹이에요. 남자 주먹이에요. 예, 오. 아, 가위바위보. 난 세 개 다 갖는 거군요. 이 두 가위면 보스가 티가 나잖아. 삶이 고달프네요. 오, 시계장사는 시계장사. 아니, 아니, 시계장, 시계장에서 도장 파시는 분이에요. 이러세요. 금시계장사, 금시계장사. 내가 내가 좀, 이거 좀 빼세요. 지금 빼가지고 때리면 어떡해요. 작은 형이 맞춘 거야? 지금 여기 안에 다 들었어. 뭐 들었어? 아, 형 세 개 다? 난 세 개 다 들었지. 보여줘. 뭐 보여줬잖아. 아니 우리 뭐 하는 거야? 너는 왜 이렇게 서로 못 믿어? 얘는 무한도전 너무 많이 받았어. 형 세 개 다 있네. 아, 근데 네. 형 근데 묵 네. 가방이 없어. 보자. 가방은 들고 다니면 안 되겠지? 안 되지. 그러니까 이거 세 개를 내가 가슴팍에다 넣고 다니면 되겠네. 그럼. 아 근데 속이게 일부러 이걸로 속일 순 있지. 아, 아니야. 가방 쟁탈전. 한 번 정도 의심하게 만들자. 한 번 정도 의심하게. 한 번 맞죠? 아 내가 둘 수 있는 거 아니야? 네, 그럼요. 어. 들어와. 형은 네. 빠박입니까? 찌질입니까? 나는 묵자말입니까? 나는 빠박입니다. 일단 쟤는 의미를 모르는 거. 의미를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 제발. 무기가 뭔지. 아. 야, 잠깐. 그림을 보여주셔야죠, 그림을. 그냥 자기 말, 자기. 자, 뭘까요? 제발. 찌질입니다. 어서와. 찌질이! 찌질이! 완전! 대박! 야, 이거 우리 조직의 축제야. 우리 조직의 축제야. 이렇게 될 수가 없어. 대박. 우리 조직의 축제야. 자, 이렇게 우리 조직의 축제야. 보스가 복덕이다. 와! 그럼. 야, 보스가. 야, 우리 천왕적이야. 야, 이렇게 될 수가 없다니까. 내가 보스로서 우리 조직원들에게 알릴 것이 있다. 네. 잘 들어라. 나는 이제 이 조직의 보스가 아니다. 어? 무슨 말이세요? 무슨 말이에요? 결심하셨군요, 보스.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이 조직을 이끌 힘이 없다. 그리고 저 조직들이 나를 보스로 할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에 보스를 넘긴다. 아니, 보스 지금 충성 맹세한 지 얼마나 됐다고? 아, 왜 갑자기 그래요? 도저히 자신이 없어. 보스. 뒤에서 돕겠다. 뒤에서 돕겠어. 그럼 왜 반말이야? 짱나게 까라 이씨. 하림에게 이미 보스의 자리를 원래는 두 번 꽈서 저를 결혼시키려 했지만 우리 전 보스가 뚜껑을 여셨군요. 아니 그렇다면 지가 아닙니까? 이 형이 보스는 본 것 밖에 없네. 그렇소. 다 숨겨놓고 왔다. 아 작전을 다 살려야 된다.
제 얘기를 잘 들으세요. 여러분, 오늘 이 게임의 룰을 정확하게 여러분께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죠. 주먹 두 개에 가위가 넷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주먹 하나에 가위 양쪽으로 두 명, 한 명씩 이렇게 같이 다니시죠. 일단 그럼 이렇게 합시다. 주먹 두 개에 가위가 네 개니까 주먹을 좀 아껴요. 아, 지금 내 얘기가 그 얘기니까 좀 공부하자는 얘기야. 말 그대로, 말 그대로 주먹을 좀 아껴야 됩니다. 아끼니까 아끼니까 공부해서 같이 다니자는 얘기예요. 저 꿀주먹. 야, 가위가 한 명밖에 없단 말이야. 큰일 났네. 제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처음에는 적을 좀 유인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북 한 명이 도발을 해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예. 우리가 무기 3명이니까 우리 3명 군 사람 중 3명 한 명 희생자로 하죠. 예. 그러면 제동이 형이 희생하는 걸로 합시다. 바로 버스에서 내려오자마자. 너희들 내가 일어나고 버스에서 약할 거 알아? 앉아있어! 앉아! 사람 떨어지는 거 순식간이야! 이 바닥 몰라? 어떤 바닥인지? 헤어지는 거예요. 헤어지는 거예요. 뭔지 노출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저쪽 핀도 마찬가지로 찌가 없을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묵바에 가서 많아져. 가위가 많으니까 가위들이 첫 번째 장소에서 되도록이면 우리들이 달려들어야 돼요. 상대방을 이긴 후에는 보직이가 있으면 상대방을 무조건 뺏어와야 됩니다. 바꿔야지. 이거를 염두에 두셔야 돼요. 아, 저기 보스신데 죄송합니다. 제가 좀 말이 너무 길어요. 그래, 요즘 보스들이 힘이 없어. 바지 보스예요, 어차피. 바지 보스. 아, 실질적인 주인은 저 양반이에요. 실제 사장은 이 사람이야. 나 진짜 아, 여러분. 야, 그냥 유재석과 똘만으로 해라, 이거. 아, 그냥 이정도 반찬들이에요, 반찬들. 저는요, 제 성격상 제 이름 앞에 나오고 이런 거 다 제일 싫어해요. 싫어요, 그럼 싫어. 나는 불륜, 영예, 그리고 철벽에서 제 성격상 제 이름 앞에 나오는 게 나 제일 싫어요. 저기요. 아, 여기 왜 앉았는지. 보스만 한 마디 나누고 있습니다. 아, 네. 너무 꼭두각시예요. 보스의 작전을 듣고 싶습니다. 보스의 생각 어떻습니까? 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그렇죠. 그렇다면 묵을 희생하는 걸로. 자, 목만 일어납시다, 목. 자, 우리끼리 세 분이 어떻게 약 올려서 저쪽을 흔들고 외박해서 나오게 할지. 자, 우리 안에서 좀 정합시다. 이게 그게 필요해. 내가 나가서 어떤 사람이 막 열받아서 내가 가만히 있지는 못하고 그 이성을 찍게 나오게 할지. 말 한마디 안 하고 사람 열받게 하는 거. 종신이. 잠깐! 겁니다. 이거는 보스가 정해주는 걸로 하죠. 알겠습니다. 보스! 당연히 먼저 희생해야 된다. 예! 그럼 형이 깐족거리 수 없다.